안녕하세요. 삼랑대학 교육법사 유종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제님의 그 천지공사에 따라 세계 정치 질서의 운명을 심판하신 이 세운공사와 상제님 도, 이 종통의 전수과정인 도운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인류 역사의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망고원신과 망고역신, 세계문명신과 세계지방신, 만성설령신 등을 불러모아 신명정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인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선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샐 틈 없이 판을 짜놓으시니라.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역사상의 만고의 원신과 이 역신을 해원하시기 위해 원한 맺혀 죽은 이 원신은 세계의 역사의 질서인 이 세운의 역사에 붙이시고 만고의 역신, 이 혁명가의 역신은 바로 도운에 붙여 역사케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일은 삼변성돈이라 하시며 이 세운과 도운이 크게 변하는 대세를 삼변성도, 즉 세 번 변해서 이루어지도록 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짜셨습니다. 또한 삼천이라야 내일이 이루어진다 하시며 이 세 번 크게 변해서 내일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삼변성도는 세계 역사의 이 질서와 종통 전수의 큰 과정이 세 번 굽이쳐 이 선천 세상이 종결되고 바로 이 가을 후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세운과 도운은 사실 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요, 서로 긴밀하게 나란히 이렇게 전개되면서 바로 생장성이라는 이 삼변성도의 원리에 따라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보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를 바르게 아시면 상제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어 이루신 이 천지공사의 대업으로 인해 과연 어떻게 이 지난 100여 년의 세계 역사의 질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변모해왔고 상제님 종통의 역사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세운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특히 이 세운공사의 기틀을 바로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로 판을 짜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신선은 주인이라. 상제님께서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짠다고 하셨는데요. 상제님 다른 말씀을 보면 이때는 선천의 운은 다 가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이제 모름지기 새 판을 짜야 되는 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오직 남모르는 법으로, 이 판박해 또 남모르는 법으로 이를 꾸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순창 회문산에 응기된 오선 위기혈을 바탕으로 세계 역사의 이 질서 판을 짜셨는데요. 여기서 오선 위기란 말은 다섯 신선이 둘러싸고 바둑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오일까요? 사실 우주는 이 오수에 의해 돌아가는데요. 실제 사수로, 내수로 이렇게 작용을 하나 그것을 잡아 돌린 건 중앙에 바로 이 오토인데요. 그러면 왜 상제님께서는 이 바둑판 공사를 보신 것일까요? 바로 이 바둑판 공사에 의해 지구촌 새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놀랍고도 좀 슬픈 역사적인 비화가 담겨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바로 이 원한의 뿌리를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유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우리가 보통 4,300년 전 이 요순 시대 하면 태평성대 시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며 원한의 역사가 시작된 때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본래 이 요인금의 아들 단주는요, 동방족 이 한민족과 서방족 이 중국 한족을 대통합하여 대동세계를 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력통일을 좋아했던 이 요인금은 왕위를 어떤 이 순을 사위 삼아가지고 그 왕의 제위를 넘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제님께서는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는 말이 반만년이나 전에 내려오니 이 만고의 원한 가운데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삶의 어떤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원한의 가장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바둑은 당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다. 그러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한반도는 바로 이 바둑판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이 바둑판은 가로 세로를 곱하면 19 곱하기 19 하면 바로 이 후천 가을 정역수인 360수 원리로 해서 361이 되는데요.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당시 조선시대에 360고을과 도읍 한양이 형성이 되어 1년 나라의 살림을 그 하루에 그 한 고을의 세금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반도는 이 간도수, 이 열매 맺는 바로 그 우주 섭리에 따라 이 선천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 이 천지의 바둑판으로 사실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그 바둑판이 가로 세로가 19 더하면 38이 나오잖아요. 이 한반도의 중심을 지나는 바로 또 38도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신선은 바둑판의 이 주인인 조선과 이 손님으로서 바둑 게임에 참여하는 이 조선 주변의 이 4대 강국을 가리킵니다. 또 바둑판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4대 강국이 이 패권 다툼을 벌이며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판을 짜신 것입니다. 사실 상제님 이 세운공사로 볼 때 사실 한반도에 대한 이 역사,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사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민족의 사실 근대, 이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해석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운공사는요, 상제님께서 이 천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세운공사는 공간적으로는 좀 전에 살펴보신 그 바둑판이었는데 이 시간적으로는 또 씨름판 공사를 통해 이 세 차례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바둑판이면서 사실 동시에 또 씨름판입니다. 사실 씨름은 그 유구한 이렇게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담긴 이 민속놀이인데요. 그 상제님 제세하셨던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난장이 서면 을에 이렇게 씨름판이 벌어지는데 초반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겨루는 애기판과 또 중반에 이렇게 청년들이 겨루는 총각판을 거친 후에 마지막 이 상씨름판에는 어른들이 이 상투를 튼 어른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최종 승자를 겨루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상씨름에서는 소를 상품으로 걸고 최후 일전을 벌이는데 이 상제님께서는 이런 고유한 풍속을 천지공사에 끌어쓰셨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이 바둑판 오선위기를 이렇게 기틀로 하여 한민족을 중심으로 이 세계 4대 강국이 얽혀서 세 차례의 씨름, 즉 전쟁을 벌이면서 판을 매듭짓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왜 상제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선천 세상에 쌓여온 온갖 그 원과 한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삼으셨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통해서 철이 들고 교훈을 얻고 또 새로운 가치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른 이 상황을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린다 이렇게 하셨듯이 전쟁으로서 이렇게 조율을 하심으로써 단계적으로 원안의 그 살기를 해소하고 궁극으로 이 전쟁을 끝맞고 선천 상극질서를 이 상생으로 이렇게 전환하시기자 하신 것입니다. 즉 전쟁 도수는 인류를 많이 건지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조율하신 뭐 최선의 아주 전략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판자신 이 세운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바르게 아셔야 하는데요. 당시 19세기 말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제국주의 시대가 열린 때로 20세기 초 들어서 이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이 서양 열강의 가축장이 되어 전멸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상제님의 이 천명을 받아 창조된 동학이 민중의 삶 속에서 이 민족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세력화되면서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세계 정치 질서에 새 질서를 여는 근현대 역사를 연 또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애기판 씨름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상제님께서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먼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동양에서 물리치기 위해 이 일본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이렇게 쓰셔서 서구 열강을 동양에서 몰아내는 공사를 처결하셨습니다. 이 상제님 공사에 의해 일본에 참패한 러시아는 유럽으로 패권 확장을 발길을 돌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1차 이제 세계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유럽의 그 전제의 그런 왕정 국가들이 붕괴가 됐고요. 강대국의 그 지배를 받았던 약소 민족들도 모두 이렇게 대부분 독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렇게 대하고서 프랑스와 영국이 훈수를 두는 이런 형국으로 애기판 씨름이 전개되어지다가 종결이 되었는데요. 자, 이 애기판 씨름인 1차 세계대전은 뭐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병란과 이 병란계 전쟁과 이 병이 함께 온다 하신 것처럼 이 애기판 씨름에서도 당시 전쟁보다도 이후 이 발발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요. 1차 대전도 이렇게 종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조선도 뭐 1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요. 당시 이 증산도의 이 도운 일변 역사에서는 이 총수를 모시고 태울주 이 주문 수행을 외운 이 보천교 이 신도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여서 보천교 이 700만의 최대 부흥의 시대를 맞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애기판 씨름 다음에 벌어진 이 총각판 씨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의 그런 큰 야욕으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애기판과 이 총각판 씨름을 통해 상제님께서는 이 서양 제국주의를 동양에서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게 되었고요. 이는 동서양의 어떤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약소국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한국 중심으로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할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이 역사 인식이라는 게 전부 서양의 그런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사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전명숙의 동은 곧 천하의 난을 동하게 하였다. 최수는 내 세상이 올 걸 알렸고 김일보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다 하신 말씀처럼 눈을 돌려 근대사를 다시 보면
이 근대 지구촌의 이 세계 전쟁이라는 게 사실 동학혁명에서부터 발원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을 보면요, 이 총각판 씨름이 매듭지어지면서 일본이 이렇게 패망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과정에 대한 비밀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7월 7석 사모야라.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이제 7월 7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 그러니까 이 3, 5, 석삼자 다섯 오자를 더하면 8입니다. 그러니까 3월을 곱하면 15가 되는데 바로 이 사모라는 글자가 8월 15일을 가르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일본이 그 패망당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주셨는데요.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던 선생국이었는데 대은망덕은 신도에서도 허락하지 않으므로 저희들,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에게 일시의 영유는 될지언정 영원히 영유하지는 못하리라. 결국 이 배사율로 인해서 일본이 응징당하게 되는데 상제님께서 여기 보시면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장기라고 하고 히로시마를 광도라 하는데 여기서의 장광 80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이 패망과 관련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목표 지점이 바로 이 히로시마 중심부를 흐르는 태전천이라는 하천 위에 상생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제님의 이 천명을 받들어 인간 역사를 경영하는 이 조아정부의 신명들이 왜 일본을 응징할 때 상생교를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이 상생교가 후천 가을 세상에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불이한 짓을 멈추고 상생의 정신으로 살라는 하늘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총각판 씨름의 결과 바둑판이 다시 이제 이 조선의 사지가 됐는데요. 이 상씨름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각판 씨름이 끝나고 일본이 물러간 뒤 바로 이제 이 38선이 그어지면서 이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가을 개벽을 향한 이 오선 위기의 마지막 판인 이 상씨름판이 형성된 것입니다. 사실 상씨름은 실제 이 주인끼리의 싸움으로 바로 이 한국전쟁과 동시에 현실화가 돼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하루에 종이에 이렇게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상씨름이 이렇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이 38선을 중심으로 지구촌 4대 강국이 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제님께서는 이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뭐 물론 이제 씨름판에서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린 어떤 신호탄으로 이 상품을 받을 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북 상씨름판에 실제 소가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고 정주용 회장이 4차례에 걸쳐서 상씨름판에 소를 몰고 나간 사건이 이렇게 현실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소가 나갔다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이 세 차례에 일어난 대전쟁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으로 이제 멀지 않아 이 휴전에서 다시 전시 상태로 돌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상씨름판에 소가 나간 이후로 지구촌의 대세는 가을 개벽을 향한 위기 상황으로 더욱 조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류사의 모든 문제가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후 지금 남북한의 이런 마지막 역사 대결을 앞두고 이 상씨름판이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운공사에 따라 변모해온 이 새 역사의 대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기판 씨름인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이 세계기구가 세워졌고요. 총각판 씨름인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이라는 이 세계기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이 상씨름판 이후 개벽을 극복하고 세워질 이 세계통일정부의 기반,
그것이 조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씨름판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의 상씨름판을 붙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38선은 단순히 남북한의 38선이 아니라 이 지구의 38선으로 사실 전 세계 모든 문제를 이 38선에 메어두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겠느냐 하시며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희 종두사님께서는 이 천지전쟁은 앞으로 개벽을 불러오는 마지막 역사전쟁으로 오직 개벽으로만 승부가 나는 최후의 역사전쟁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사실 이 개벽의 문제는 크게 세벌 개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연질서의 틀이 바뀌는 이 극이동의 문제, 또 이 문명의 대충돌인 이 전쟁, 병난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이 전염병, 이런 병난을 거치며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인간 개벽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세운공사를 정리하면 상제님께서 만고 원신을 회원하는 장으로 보신 이 공사는 이 병난병난 도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도운공사는 상제님께서 만고 역신이 회원하는 장으로 상제님의 이 도가 나오는 종통전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이 도맥, 종통, 이 법통이 전수되는 울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생명세계에는 이 창조와 변화에 이런 맥이 있습니다. 물에는 수맥, 산에 수맥, 산에는 산맥, 인간에게도 이게 혈맥, 기맥이 있듯이 이 도에도 도맥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세운공사를 보실 때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란 바로 인류 시원의 종주이자 후천세상을 여는 주체민족으로서 우리 한민족의 등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뜻은 이 선천역사를 종결짓고 후천새세상을 여는 바로 이 도운의 참주인이 출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의 종통대권은 너희들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전하노라 하시며 당신님의 아내이시면서 어머니 하나님이신 이 수부님께 종통대권을 전수하셨습니다. 천지의 음양 조화에서 사실 만물이 이렇게 태어나 살아가듯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듯이 땅이 없는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천리를 따라서 상제님께서 여성에게 종통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통은 이 마루종자의 최상의 종자 또 거느릴 통으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법을 계승한 맥을 말합니다. 바로 이 도의 종통을 계승한 근본, 으뜸, 이 제1의 도맥을 정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종두사님께서는 정통이 국통이요. 바로 국통이 정통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문화사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이 부정당한 우리의 이 창세, 원형 역사 문화와 국통을 바로 잡아주는 증산도야말로 우리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 문화의 중심, 심장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신의 이 신원을 나는 천지 일원이라 하시며 이 진리의 사체, 바로 이 몸체, 바로 그 근본 틀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일월로서 눈을 삼느니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 속에는 이 종통의 어떤 바탕, 그 틀이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천지 일월이 순환하는 우주 변화 이치를 통해야 진리를, 이 종통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사상의 핵심과 진리 틀이 담긴 바로 이 태극기에 바로 이 천지 일월의 정신인 건곤 감리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천지와 일월은
상제님과 하나 되어 작용하는 이 우주의 성령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 존재하신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상제님께서는 만국활계 남조선이다. 지구촌 모든 나라를 살려내는 법방은 이 남쪽 조선에 있다 하셨습니다. 또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에 하나 때를 놓치지 말라. 장차 조선이 도주국이 되리라 하시면서 큰 희망과 그런 비전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전체 정리하면서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성경에 무량 대운을 열려 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니라. 뭐 상제님 말씀을 보면요, 이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새 세상을 맞이하는 이 진정한 이 행복한 삶의 중심 주제, 또 이 진리의 근본 주제, 또 깨달음의 주제, 뭐 도통의 이 주제, 결론이 바로 여기서 말씀해 주신 상제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신 바로 천지 성공입니다. 천지 성공은 이런 세 속의 부, 어떤 명예, 권력,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바로 이 천지가 성공하는, 또 천지가 인정해 주는, 천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영원한 성공입니다. 아무쪼록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이 위대한 천지성공 시대를 맞이하여 천지공사의 대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주인공, 바로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